최근 3년간 유도 남자 81kg급은 경제범처럼 경기에서 종축은 지지 않는 그를 두고 이런 말이 나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 권유로 시작한 유도. 어린 김재범은 어떤 선수였을까? 한 1m 한 45, 50도 안 됐을 거라. 키도 적고 챙 있는 것도 보면 머리 이제 빡빡 깎았지. 그런데 땅다구는 좋아요. 또 막발이고. 칭찬을 하면은 굉장히 잘 웃고 선수로서 예의가 있습니다. 유난히 키가 작았던 김재범. 키가 크면서 실력도 함께 성장했다.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제 재범이가 전국에 2등을 한번 했고요. 그러고 중학교 때는 중3 때 중계대야 3등을 하나 했어요. 후반에 가면은 이기고 있다가도 져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고등학교 왔어도 뭐 그렇게 뭐 잘할 일 없 생각은 우리가 못했죠. 못했는데 2학년 말 돼가지고 굉장히 두각을 내더라고요. 그 재범이가 유일하게 전 경기 출전해서 우승을 했어요. 대학교 입학 후에도 성장은 계속됐다. 45kg급에서 시작해 점차 체급을 높여 73kg급으로 뛰게 된 김재범. 하지만 같은 체급에는 세계가 인정한 한판승의 사나이가 버티고 있었다. 한때 이원이 킬러라 불리기도 했지만 2인자로 남아야 했던 김재범. 그는 고민 끝에 또다시 체급을 올리는 모험을 단행했다. 73일 때는 거의 한 7, 8kg, 8kg 뺐는데 남들 뭐 7, 8kg 정도 뭐 우승이 많이 아니면 좀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올린다라는 거는 자기가 모험을 걸어. 다시 내려올 수도 없는 최종 목표. 힘들어. 모험이에요. 진짜 힘들어. 힘들어. 체급을 올리고 5개월 만에 출장한 베이징 올림픽. 죽을 만큼의 훈련을 견뎌낸 그에겐 새로운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또 한 번 연장전에 접어드는 김재범입니다. 계속되는 연장 혈투 끝에 오른 결승전. 하지만 아쉬운 은메달. 그때는 제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했다라는 혼자의 그런 게 있었고 또다시 금메달을 도전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2인자의 서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세계선수권 우승을 시작으로 그에겐 챔피언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이제 남은 건 그랜드 슬램을 위한 마지막 퍼즐, 올림픽 금메달. 그런데 올림픽을 8개월 앞두고 심각한 부상이 그의 몸을 괴롭혔다. 습관적인 어깨 탈골. 거의 다 못 따라오고 있어. 2007년 이후 김재범은 고질적인 어깨 부상과 싸워야 했다. 왼팔로 공격하면 큰 부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그는 단쪽 유도를 해야 했다. 다른 선수들이랑 다른 유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왼쪽 선수랑 하면은 한 팔로 시합을 해요. 왼손을 안 쓰고 오른손만 사용하거든요. 분명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걸 이겨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선수들이 이겨야 되는 상황. 너무 부러워요, 다른 선수들이. 부상 치료에만 집중했던 그가 100여일 만에 경기에 나섰다. 모든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결승에 오른 김재범. 부상 악몽은 완전히 씻어버린 듯 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엔 아직도 붕대가 겹겹이 감싸고 있었다. 불안해서요. 안 하면은
좀 위험해. 좀 위험해. 몸을 사리면 경기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몸을 보호해야 하지만 결코 아낄 수 없는 현실의 아이러니 속에서 김재범은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패자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승자가 되기 위한 고된 과정도 잘 알고 있다. 숨이 멎을 것 같을 정도의 엄청난 훈련,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부상과 그 불안감을 이겨내야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그동안 꿈꿔왔던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너무 후회가 심할 것 같아. 그 순간은 얼마나 된다고? 앞으로 그 뒤에 쉴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깨? 팔꿈치? 다친 거? 고질병?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6개월만 더 쓰면 돼요. 6개월 뒤에 제가 수술 때 올라가서 어떻게 되든 말든 앞으로 6개월만 더 쓰고 그때까지만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제 몸과 마음들이.